테크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중도재단의 엄철현 이사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트업도 오토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여준 스타트업인데 오늘의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오토 쪽에서는 그 수요와 공급의 어떤 가치사슬을 어떻게 잘 묶어서 결국 초기에 어떤 의미 있는 그 GMV라든가 매출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중요할 거고요. 근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결국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지가 아마도 궁극적인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테리어, 특히 인테리어 오토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집닥의 박성민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최근 집닥을 통한 인테리어 공사 누적 거래액이 예. 1,300억 원이 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연간 거래액도 2,200억이 돌파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3년 연속 한국 소비자 만족 또 인테리어 부문 1위를 또 수상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집닥 어떤 회사인가요? 뭐 집닥은 그 인테리어 그 중개 서비스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인테리어 하고자 하는 수요층인 고객과 그 인테리어 공사하고자 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저희 플랫폼 안에서 연결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이걸로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편리하게 또 인테리어 업체는 좋은 고객을 만나서 공사 수주를 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직구미기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믿고 맡길 만한 시공업체를 찾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시장의 네. 문제였었죠. 근데 네. 이런 니즈를 잘 공략했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집닥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주요 기능을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도 뭐 웹 사이트도 있지만 요즘 뭐 많이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간편하게 뭐 이름, 연락처, 뭐 주소, 평수, 예산 요 정도만 간편하게 입력하시면 저희 CS팀 콜센터에서 해피콜을 드려서 좀 더 정확한 니즈 파악한 후에 고객에게 잘 맞는 인테리어 업체를 또 저렴하게 또는 퀄리티 좋게 또는 저렴하면서 퀄리티 좋게 네. 이런 업체들을 저희가 큐레이션을 해서 매칭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간편하게 인테리어를 매칭해 주시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최적화된 매칭을 위해서 그냥 사람의 직관이 아닌 뭔가 네. IT 기술력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처음에는 뭐 솔직히 테크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기보다는 계속 데이터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마다 전부 다 저희가 프로파일러를 해서 고객과 인테리어 업체에 최적화시키는 솔루션을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해서 좀 쉽고 빠르게 또 편리하게 고객들한테 좀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뭐 공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 사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유지보수하다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닥 측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나요? 뭐 관리를 뭐 멋지게 사실 해준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까지 좀 없었던 시장을 조금 리딩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집닥과 이제 계약을 하시게 되면 AS를 저희가 3년간 개런티 약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시공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집단맨이 나가서 우리 현장을 조금 더 케어하고 뭐 자재라든지 공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돈이 큰 돈이 오가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을 해서 돈을 뭐 띄지 않고 혹시 먹튀 이런 거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제 인테리어라는 것이 사실은 하고 나서도 하자가 생길 수 있고 또 하고 나서도 혹시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불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까지는 좀 소극적인 어떤 응대를 많이 했었는데 집닥 고객은 좀 최상의 좀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재시공을 해준다든지 다시 업체를 붙여준다든지 이런 걸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 시장이 워낙 빠르게 커지면서 네. 아무래도 경쟁 업체들이 많이 이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네. 경쟁사 현황과 네. 그리고 또 우리만의 어떤 독보적인 차별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뭐 경쟁사라고 솔직히 좀 이렇게 자칭하지는 않고요. 원체 시장 자체가 매력적이고 큰 시장이다 보니 혼자 하고 독식하고 이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함께 가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들도 열심히 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고객한테 좋은 밸류로 가치로 제공해서 회사도 성장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이렇게 상생하는 모두의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집닭의 가장 큰 차별점은 사실은 저희가 뭐 엄청난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뭐 엄청난 뭐 물류 또는 유통 뭐 제조 뭐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없는데 뭐냐, 저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사람이 3년 동안 하면서 고객을 향한 진심, 저도 그렇고 우리 팀원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 고객들 또 어제 우리 고객들 불편한 게 뭐 있었을까 내일 개선해주고 또 계속해서 개선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안에 내부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이렇게 최고의 맨파워가 저희는 집닭의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인터넷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 주시고 계신 스타트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끝까지 관리하려면 시공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뭔가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원칙이 있으신가요? 뭐 갓 만든 업체는 이렇게 좀 참여할 수가 없고요. 뭐 최소 업력이 3년, 5년 또는 뭐 디자이너, 뭐 또 관리소장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팀만 좀 선별해서 최근에는 가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공사한 인테리어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심사도 하고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통과가 되면 이제 가입을 받고 그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좋은 고객을 연결해주고 또 관리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 업체 그러면 소장님이 혼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죠. 그런 업체는 안 되겠군요. 네, 네.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니까 굉장히 그 전문성이 돋보이고 디테일함도 돋보이는 스타트업인데 일단 시장 규모도 워낙 큰 네. 상황에서 네. 우리 업체가 정말 디테일을 잘 챙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모객한 어떤 인테리어 업체 수도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한 걸로 네. 알고 있고 그런 어떤 증가 추세도 앞으로 더 기대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사실 그 뭐 아까 뭐 거래액이 1,200억, 1,300억 그러니까 예. 이게 매출액도 궁금하고 네. 또 이 매출액 외에도 지금까지 뭐 앞으로 매출 규모도 궁금한데 얘기 네. 좀 해주시죠. 올해 저희 작년에 매출은 순수 매출은 저희 40억을 했고요. 올해는 한 100억 돌파, 또 내년에는 한 300억, 내후년에는 한 1,000억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뭐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실행력이 중요하잖아요. 집닭 우리 모든 멤버들은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고 이 시장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겠습니다. 네, 지금 3년차 기업이시잖아요. 네. 근데 3년 내에 만든 성과로는 굉장히 저는 커 보입니다. 근데 실제 고객들이 아무래도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보통 급성장을 하게 되면은 피드백이 안 좋다 이런 네네. 이야기들 같이 듣기 마련인데 네. 실제 고객 중에 어떤 피드백을 받아오셨나요? 뭐 대표님 또 사업을 운영하시지만 100%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1월부터 6월까지 좀 이제 공사한 고객을 통해서 한 500명을 평가를 했었거든요. 고객 평가를 받아봤었는데 한 87%가 집닭에 만족한다. 그리고 약 뭐 한 78%가 다시 집닭을 소개해 줄 의향이 있다. 네. 이 정도 평가가 나와서 저희는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하지만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조금 더 네. 디테일하게 네. 좀 디벨롭 시키는 그런 역할을 저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최근에는 그 빈 확장을 위해서 집닭 건축이라는 아, 서비스도 선보이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고 어떤 가능성에 주목하신 건가요? 그냥 이제 집닭 건축이라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해 그냥 쉽게 집을 진짜 실제로 건축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이렇게 베타 버전으로 오픈을 했었고요. 이제 땅 가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좋은 건축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를 연결하는데 네. 우선적으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인허가를 받고 나면 실제로 집을 지을 시공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공사까지 매칭하는 그런 네. 이제 일체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닭 건축이고 사실은 인테리어 시장 못지않게끔 건축 규모도 꽤 크고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도 저희가 좀 독보적으로 한번 또 좋은 서비스를 해보기 위해서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 차근차근 그 영역을 넓혀가고 계신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 미래를 위한 어떤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이라 그럴까요? 네, 네. 그런 게 어떤 게 좀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뭐 차세대라고까지는 사실은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뭐 통신사나 여러 기업들이 IoT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아무래도 집에 안에는 IoT 이런 좀 신기술이 좀 들어간다든지 상가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희의 포인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소위 말해서 음성으로 불을 끄고 켜고 TV를 켜고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집 안에서 또 가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좀 위급한 상황에서 쓰러졌을 때 감지를 해서 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픈 사람을 빨리 구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좀 개발을 해서 집안에 좀 적용시키고 뭐 불이 나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고가 된다든지 어르신들이 쓰러졌을 때 빠르게 좀 응급 조치가 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단 한 명이라도 좀 생명 연장에 단 한 명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IoT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하고 좀 적용하고 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대표님은 7.8기의 창업자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100억 원대 부도를 맞으신 네.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패를 통해서 얻은 자산은 무엇이고 또 후배 창업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고 싶다. 20대 초반부터 사업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처럼 참 많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 이렇게 큰 부도가 났었는데 이제 부도가 났던 어떤 그 가장 큰 이유를 좀 돌이켜보니까 결국에는 뭐 정부의 문제, 정책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함, 또 상대를 용서하지 못함, 함께 가야 되고 받아들이고 좀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게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패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집닭은 조금 더 그런 마음들을 좀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좀 나누려고 하고, 좀 안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가려고 하고 정말 다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다르게 네. 이제 좀 성장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감사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같이 오신 직원분들한테 사랑받냐고 여쭤봐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이따 끝나고. 예. 네. 그럼 최종 평가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 라운드는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뭐 이미 그 뭐 시장에서 알려진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작년에 이미 시리즈 B를 성공적으로 클로징 하신 상태에서 현재 이제 펀딩도 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리즈 B와 시리즈 C 중간 단계에서 지금 어떤 상태의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시리즈 B-1 정도? 아, 예. 아드카 정확하시네요. 네, 시리즈 B-1. 그러면은 집닭의 최종 결과 지평가 얼마입니까? 아무래도 GMV의 어떤 성장 추이와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매출액의 어떤 그 집 어떤 목액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응축이 되어서 결국 수익성까지 확보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어떤 그 1,300억을 돌파한 어떤 전체적인 그 거래량이다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한 700억 이상의 기업 가치는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까지 700억은 저희 프로그램 오픈한 이후에 두 번째로 그 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전 와우 TV 와우네요. 네. 박 대표님 오늘 평가드리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우리 대표님 뵙고 너무 좋았고요. 뭐 집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께 이제 행복을 드리고 정말 인테리어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막 뭐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어떤 취지도 똑같은데 저도 열심히 해서 후배들 좀 도와주고 또 열심히 해서 같이 갈 파트너들과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좀 기업이 되고 싶고 그런 또 개인적으로 좀 성장하고 싶은 게 바람입니다. 네, 정말 집닭이 전 세계 오토 인테리어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테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